소나비라는 곡이었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원래 소나비라는 곡을 잘 샌리스트에 넣지 않았는데 왜냐면 이 곡을 넣으면 항상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넣자마자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게 아, 괜히 넣었나 싶다가도 지금 딱 붙인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좀 손을 좀 썼어요. 네. 네. 소나비라는 곡 들려드렸고 두 번째는 들꽃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오늘 미발매 곡을 좀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들꽃도 미발매 곡인데 들꽃은 들에 피는 꽃에 저를 비유해서 쓰게 된 곡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꽃 들려드릴게요. 기나
수많은 이름들 속에 혼자도 없는 중에 가장 좀 청춘과 좀 걸맞은 곡이에요. 가사 중에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신기루가 아닌 먼 훗날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요즘 이제 거리두기 제한도 풀리면서 되게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약간 정체된 시기만큼 제 미래도 좀 불확실하고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미래가 헛것이 아니고 당신의 미래다. 약간 이런 희망을 담은 곡이거든요. 네, 신기루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스케줄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네, 생각이 나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음원으로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네,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두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이맘때 발매했던 곡 중에 하나인 작년 여름에 발매한 곡인데 온에어라는 곡을 어쿠스틱 버전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 노래 좀 신나는 노래인 만큼 박수 많이 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온에어 곡 그대와 춤을 연달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온에어 들려드릴게요. 인터가 잠드는 밤에 귀에서 맴도는 생각들이 나를 아직 너무 무겁게 해. 수많은 사람들 속에 뒤엉켜버린 내 마음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금 라디오를 껴 슬픈 노래가 나와 이 마음을 젖혀도 우리 둘만의 시간이
마시고 계시길래 온웨어라는 곡을 좀 더 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학생이세요? 네! 어떡해! 파이팅! 파이팅! 내가 20살 되자마자 온웨어라는 곡을 쓰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제가 엄청난 술찌거든요. 혹시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병이요? 저는 소주 딱한 잔이에요. 근데 그 처음 20살 되자마자 소주를 거의 반병을 마셨나? 그래서 완전 알딸딸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주사가 노래 부르기거든요. 막 라디오를 틀었는데 슬픈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막 신나는 노래 부르고 있고. 근데 약간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온웨어라는 곡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대와 춤은 제가 가장 편안할 때 썼던 곡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나를 좀 가장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기 바라면서 썼던 곡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커버곡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나의 옛날 이야기라는 조덕배님의 곡을 가지고 와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같이 따라 부르셔도 좋고요. 좋게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좀 춥네요. 안 추우세요? 슬슬 어두운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 사랑한단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철없었던 지난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 철없던 사람아, 그대는 나의 모든 것,
웃어줘라는 곡하고 미밤의 곡인 오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네, 날 위해 웃어줘라는 곡은 제가 딱 고3 때 썼어요. 고3 때 제가 입시에 너무 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친구들이랑 막 자전거를 막 타고 나갔었어요. 밤이 되면은 자전거를 타고 막 나갔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입시 생활에는 좀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지친 일상에서 너가 괜찮으면 날 위해 웃어달라 약간 이런 노래거든요. 힘이 드실 때 한 번씩 생각나시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이라는 곡은 제목이 숫자로 5이에요. 왜냐면 저희 강아지 이름이 5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이를 키우고 있고요. 소박이라는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오이소박이라는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니까 좀 강아지들이 주는 사랑은 조금 되게 무한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제가 주는 사랑은 되게 작다고 느껴져서 이런 곡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날 위해 웃어줘하고 오이 들려드릴게요.
잊혀지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수놓아 높게 달린 구름 위로 슬픔이 가리우고 굳게 닫힌 너무 아파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직 많이 들려드리지 못한 곡인데 여정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여정이라는 곡은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서울살이를 하면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또 방향감을 잃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고3 때 자전거를 탔던 것처럼 저 혼자 자전거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가 없어서 그 공유 자전거 아시죠? 따릉이를 타고 갔었는데 그거를 다시 반납을 하러 가야 되는 그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떠났는데 다시 집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여정처럼 느껴지고 또 하나의 그 성장하는 과정 같아가지고 또 자전거를 탈 때 또 들을 만한 곡이 없어서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런 곡이 이제 좀 빠른 시일 내에 음원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여정이라는 곡 기억해 주셨다가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여정으로 다음 들려드릴 곡은 집에 가자라는 곡을 연달아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여정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무작정 반일은 가는 길 조금은 쓰라린 뒷꿈치 붙잡고 싶어 너의 그 웃음도 오래 담고 있는 이 시간도 알아내가지고
잘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소름한 조각을 했다는 그 자세한 모습도 너무 달랐나 집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생활이 되게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자라는 곡을 어찌 보면 내가 조금 더 집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집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곡이에요. 혹시 자기가 오늘 제일 멀리서 오셨다 하신 분 계세요? 집이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다들 가까운 곳에서 사시나요? 김포요? 7시간 걸렸어요. 7시간이요?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면허를 운전을 한 지 지금 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처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봤는데 죽을 맛이더라고요, 정말.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아직 빗길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큰일 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안전 귀가하시길 제가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피아노 쳐주신 김효정님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주 피아노 열정적이게 잘 쳐주시는 친구였는데 저랑 대학교 동기거든요. 열심히 저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무주까지 와주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사실 많이 부르지 않았던 곡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좀 축 처지는 것 같고 또 과거에 좀 안 좋았던 제 모습이 조금 떠오르게 되는 그런 곡인데
그거랑 반대로 되게 제 곡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곡이기도 해요.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이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아하시네요. 작곡을 잘했어요. 이 곡은 제가 음악 생활을 하면서 감동받은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기 전에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계정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예빈님의 목소리는 이 밤을 문득 사랑하게 되어 라고 남겨주신 거예요. 저보다 가사를 잘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을 냉큼 가져다 썼습니다. 사랑은 받았고요. 네. 덕분에 팬분들 덕분에 이 곡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너무 물이 떨어지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되면 들려드릴게요. 바라고 바라던 널 기억하고 날 하고
준비한 곡이 있어요. 없는 대로 너무 식상하니까. 준비한 곡은 제가 4월 달에 발매했던 사랑할 거야. 들어드릴 예정이에요. 사랑할 거야를 쓰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나오면서 사랑했던 과거들, 그리고 앞으로 사랑하게 될 미래들을 생각하면서 썼는데요. 오늘 그 과거들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조금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너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주산골 영화제 10주년인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거야를 불러드리기 전에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뒤 후렴구에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이 한 소절이 나와요. 이 한 소절을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서. 연습해볼까요? 사랑할 거야. 시작! 사랑할 거야. 아주 좋습니다. 이거를 네 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어딘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따라와주세요. 사랑할 거야 불러드리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예비셔였습니다. 저기며 알 수 없는 꿈 어디에